안녕하세요, 유리아입니다. 오늘은 올령 신상 레카? 요 옷은 옛날에 장원영님 손민수 할 때 입었던 옷인데요. 저기 어디 구석탱이에서 찾아서 오늘 재활용합니다. 첫 번째 제품. 아하, 요새 이런 팟 컨실러 대전인 것 같던데. 저는 컨실러로 평판이 좋은 거센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로 구매. 가격은 12,000원. 두 가지 컬러가 나오는데 02번 컬러는 쉐이딩 컬러가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고요. 저는 이 중 1번 코렉트 베이지로. 우선 이런 컬러 코렉팅 이미 예전에 유행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거 전엔 초록색, 보라색, 메이크업 베이스, 여튼 쿠션이 강세인 시대에 커버력이 높은 걸 쓰면 뜨고 두껍고 조금 어렵다 느낌에 차라리 커버력은 조금 얇고 컨트롤도 쉬운 쿠션을 찾으시던 분들이 컨실러도 필요하겠는데 하면서 또다시 각광받고 있지 않을까. 클리어 베이지 19호, 21호 베이지 컬러의 약간 잡티 커버용. 요거는 입가 쪽에 보이시나? 홍조, 붉은 트러블 흔적 등을 커버해주는 요 그린 컬러는 여기 이렇게 코 주변에 실핏줄 부분에 발라볼게요. 볼쪽 홍조도 심한 편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시는 것 같잖아. 푸른기 다크서클을 커버해주는 코렉팅 피치. 이거 라떼 그 바비브라운 코렉터 그 느낌인데 발라보면 역시 커버가 잘 된다. 팟 안에 들어가 있어서 아 빡빡하고 약간 잘 안 말리는 거 아니야? 했는데 생각보다 무르고요. 물론 손 온도에 녹아서 손가락으로 바를 땐 약간 두껍게 발릴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브러쉬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확실히 매트하지만 그만큼 커버력은 좋다. 왜냐면 제가 옛날에 이런 컬러 코렉팅 유명하다고 하면서 외국 거를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 거는 촉촉했지만 그냥 초록색 물을 발라놓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확실히 근데 컬러 코렉팅 이런 쪽은 매트한 게 낫지 않은가. 저 여기에 지금 뭐 난 거 요거는 베이지로 한번 눌러주면 그리고 이마에 해주면 만족. 왜냐면 요게 또 색이 잘못 나오면 눈 밑이 너무 오렌지 색이거나 제 저기다가 립스틱 바른 거 아니냐? 어? 나쁜 거 아닌가? 약간 빈정이 상할 수 있는데 요거는 정말 딱 괜찮네요. 근데 이렇게 한땀한땀 커버를 하다 보니까 이걸로 전체적인 베이스를 다 바를 것 같아서 그만하고 힌스 세컨 스킨 글로우 쿠션 저는 21호. 가격은 34,000원. 예전에 힌스 파운데이션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모르겠다 하고 애매하게 넘어갔었으나 댓글에서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라고 하셔서 기대감을 안고 구매. 우선 케이스가 옆으로 쏠린 그런 케이스고요. 퍼프를 손에 싹 감아보면 오 쫀득쫀득 좋다. 그리고 이름에 글로우라는 말이 써져 있으니 혹시 그 기름광 스킨케어 바르는 그런 느낌인 건가 하면서 찍어보면 굉장히 단단한 스펀지라 양 조절이 꽤나 쉬울 것 같은데 올려보면 너무 소심했다. 글로우라면 세미 매트 느낌인데 저처럼 지성이신 분들은 괜찮은데 건성이신 분들은 지금보다는 날씨가 조금 풀리면 괜찮다고 느껴지실 듯. 하여튼 바를 때 약간 세미매트한데 하면서 바르다가 나중에 거울을 보면 망이 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세컨 스킨 파운데이션 발라봤잖아요. 그건 약간 자연스러운 밀착 바른 것 같지 않은 정말 그 세컨 스킨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건 그걸 상상하고 쓰시면 정말 실망하실 듯. 확실히 이렇게 얹혀지는 느낌 들고요. 이렇게 만져봐도 발랐어. 왜 이렇게 반쪽은 안 발랐느냐. 피카소 투웨이 메이크업 스패출라. 가격은 19,000원. 네네, 화제의 그 스패출라죠. 두 가지가 새로 나왔는데 오늘 준비한 베이스가 쿠션이라 이걸로 구매. 사실 그 괄사같이 생긴 거 사고 싶었음. 솔직히 이런 메이크업 스패출라가 피카소에서 나오고 굉장히 히트 해가지고 저렴이 버전으로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피카소 선택하는 이유는 저는 약간 그 전문가의 느낌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요 케이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스패출라로 쿠션을 눌러 제품을 충분히 묻혀줍니다. 스패출라 날이 피부에 밀착되도록 세워 가볍게 지나가듯이 발라줍니다. 스펀지나 쿠션으로 가볍게 두드려 파운데이션을 피부에 밀착시켜줍니다. 오, 이거 정말 호불호가 나뉠 듯한 스패출라인데요. 우선 당연한 얘기겠지만 닿는 면적이 적어가지고 그거 언제 그렇게 다 바르고 있냐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렇게 코같이 굴곡진데 바르기했다 약간 한땀 한땀 메이크업 즐기시는 분들은 완전 만족하실 듯.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지금 이게 쿠션이 거의 새 거라서 요렇게 해도 잘 나오는데 보통 조금 쓴 쿠션들은 이렇게 잘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짜증날 수도 있겠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작고 양 조절이 자동으로 되는 스패출라가 빛을 발하는 건 실리콘 재질의 프라이머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길이가 짧아가지고 이렇게 긁어내는 힘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해야 할까요? 쇼쇽 하면서 모공에 파워가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실리콘 재질의 프라이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완전 100% 만족하실 듯. 그래도 이게 크기도 작고 하나 사두면 반대편으로 크림도
바르고 프라이머도 바르고 쿠션 파운데이션.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가능이라 저는. 그 긴 거 근데 그거 지금 못 찾고 있거든요. 네네 보다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은 릴리바이레드 러브빈 블러치크. 가격은 13,000원. 저는 01 체리 블러로 구매. 향 이게 무슨 향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향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지만 후기를 보니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패키지와 같이 너무나도 귀여운 향이 나고요. 피존을 때려 박은 그런 향. 패키지와 요 향에서 필이 좀 오는데 학생분들 타겟인데 눈치 없이 내가 쓰고 있는 그런 느낌? 아아 요거는 증정 브러쉬입니다. 볼에 올려보면 내가 눈치가 없었던 건 맞구나. 얇고 가볍게 발리고요. 그 말은 발색이 엄청나게 약하다. 보이시려나? 첫 발색 때에는 약간 흰기가 올라오면서 다른 올영에서 나오는 블러셔들 블러 처리해준다 요런 문구가 써져있는 흰기가 낭낭한 블러셔들과 다를게 있나? 아주 미세합니다. 처음에 발랐을 땐 그냥 아예 흰기만 그득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핑크기가 조금 정말 조금 올라오는 느낌이고요. 차라리 베이스용으로 좋을 것 같고 피부톤 밝으신 분들이 좋으실 것 같고 양 조절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추천인데 지금 저에게는 요걸 쓰기엔 너무나도 눈치가 없는 듯한 그런 분위기다. 이 패키지가 너무나도 눈에 아른아른거려서 나 미쳐버리겠어 하시는 분들 아니면 아마 집에 하나씩은 있으실. 냄새는 다 펴바르고 나면 나지는 않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 다음 이것도 신상이길래 같이 샀는데 눈치가 없을 분위기가 지금부터 느껴진다. 릴리바이레드 무드 키보드 미니 27,000원. 저는 올리브형 단독 기획이어서 미니 애교살 라이너도 같이 받았고요. 우선 패키지는 말모 그냥 너무나도 귀엽습니다. 금각이 귀여워서 또 쓰고 싶지가 않네요. 이렇게 눌러보면 단단한 제형인 거 보니 손으로 펴바르기 조금 더 편안하겠구나. 하지만 집에 브러쉬도 많은데 브러쉬로 발라보면 어? 발색 별로일 거라고 봤는데 원터치 원 발색 좋아하는 저에게는 이 정도면 준수한 거 아닐까요? 하면서 손가락으로도 한번 발라보면 손가락이 훨씬 발색이 잘 되긴 하지만 이 정도면 준수하다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혹시나 해서 리뷰를 좀 봤었는데 발색이 여리여리하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반전입니다. 내가 좀 진한 색을 써서 그런가? 괜찮은데? 뭐지? 조금 이렇게 울먹 느낌을 내기 위해서 애교살에도 그득 발라줄게요. 그리고 이제 음영을 좀 넣어보면 얘는 조금 발색이 안 된다 느끼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요 컬러 모브 러브 요런 류의 섀도우들은 그렇게 제 마음에 들게까지 발색이 잘 되는 걸 본 적은 없어요. 준수한 것 같은데? 이상하다? 더 진한 색을 한번 발라보면 나 왜 나쁘지 않은 것 같지? 저는 그래서 원래 요것도 학생분들 추천이다 여리여리 청순 화장 하시고 싶으면 추천이다 하려고 했는데 컬러가 내 마음에 들게 나와서 그런가? 전 이거 마음에 듭. 글리터는 약간 그 라벤더의 은걸치의 그건데 오 근데 이렇게 핑크빔도 쏴줘서 여콜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요 밑에 글리터 바르면서 보여드리기 전에 증정받은 요 애교살 라이너 한번 그려보면 요새 나오는 그 스타일들 있죠? 바를 때 너무나도 부드러워서 미쳐버린다. 그 스타일까진 아니고 그냥 공짜니까 느낌을 가미한다면 요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근데 이걸 만약에 이제 10,000원 주고 샀다 하면은 조금 네네 빈정이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퀄리티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공짜니까 글리터까지 한번 그려보면 아 이 핑크빔 그나저나 옛날 라떼 대란이 썼던 무슨 핑크빔이었죠? 그거 샤넬이었나? 저도 너무 늦게 알아서 그 단종이라 못 샀었는데 핑크빔 하면 전 대표적으로 그 제품이 생각이 나긴 해요. 제가 여태까지 뭐랄까 안 어울릴 걸 알면서도 리뷰를 위해 구매했던 올리브형 팔레트 제품들 중에서 얘가 지금 제 입맛에 딱입니다. 아우. 지금 작은 글리터도 바르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것까지 발라야 약간 티가 나네요. 그래서 원래는 저는 이거 무조건 학생분들 추천 내가 눈치가 없었다 이러려고 했지만 어른 분들도 꽤나 추천입니다. 핑크 팔레트라고 나오지만 막상 발라보면 핑크가 아닌 그런 팔레트들이 여태까지 많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다양한 쉐이드 업 핑크? 그 느낌이라 저 이거 굉장히 지금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 웨이크 메이크 내추럴 하드 브로우 다양한 색상이 나오는데 저는 05번 내추럴 그레이로 선택. 무려 원뿔원 기회 너무나도 좋습니다. 커팅은 육각형 커팅. 오늘 제가 딱히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아서 그냥 파운데이션만 바른 눈썹에는 잘 그려질지 오 나 또 왜 이거 괜찮지? 잘 그려지지? 왜냐하면 제가 이런 색 쪽은 리뷰를 할 때는 올리브영에 가서 민심을 조금 훑어본다고 해야 할까요? 리뷰에 발색이 별로 안 된다 그래서 똥송분들 추천이다 이렇게 써져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준 발색 잘 됩니다. 육각형 커팅이 조금 생소해서 낯을 좀 가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바로 1초 만에 적응해버렸습니다. 붉은기가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왜 발색이 잘 안 된다 라는 리뷰가 많았는지 지금 살짝 이해가 갈 것 같은데요? 여기가 좀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눈썹을 그릴 때
짝짓기가 안 되려면 여길 찍고 이렇게 내렸을 때 한 번에 뭔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살짝 중요한 순간에 원하는 만큼 발색이 빡 되진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빈정이 상해서 못 쓰겠다 정도가 아닌 그냥 뭔가 아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는데 꽤나 준수한 퀄리티의 브로우에 스플리에 또 여기다가 돌려서 빼면 안에 샤프너도 내장이 되어 있으니까 준수합니다. 아이라이너를 조금 그리고 이거는 올영에서 산 거 아니고 쇼츠를 위해 구매한 발렌티노 아이라이너입니다. 한쪽은 붓펜 한쪽은 젤 펜슬이고요. 저에게 결론은 그냥 클리오 사세요였지만 구매했기 때문에 안 나올 때까지 쓸 겁니다. 확실히 블러셔가 조금 더 이렇게 색감이 들어가면 이쁘지 않을까? 하긴 하지만 끝까지 입술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찍는 느낌이랄까요? 올영엔 아직 안 들어왔지만 신상이잖아. 써보고 싶었잖아. 후니모리 게디 틴트 워터풀 워터 가격은 16,000원. 저는 1번 베리슈 3번 리치 플럼으로 구매. 얼마만에 토니모리인가? 유리숍님이 개발하신 화제의 그 틴트. 유리숍님을 보면 조금 변태 같을 수 있겠지만 영롱 탐스러운 입술만 보게 되는데요. 그런 분이 개발하셨다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3번 제형이다. 소문이 자자하길래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중이고요. 오, 우선 이렇게 뚜껑이 긴 타입이라고 해야 할까요? 양 조절이 자동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버터립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페리페라 벨벳니? 그거 아닐까? 해서 발라보면 워터 틴트에서 매트한 립으로 넘어가고요. 정말 버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뭐 같냐면 페리페라 립들은 다들 써보셨죠? 그 벨벳 더 잉크 그거 그거를 브러쉬에 아주 조금만 덜어가지고 발라주는 느낌이 든달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발리는 제형은 맞는데 카메라상으로 지금 나쁘지 않죠? 뭐랄까 저 요새 이렇게 디올 립 오일 요런 거에 빠지고 립 라이너 바르고 립글로스 바르는 그런 스타일에 빠져 있어서 그런 걸까요? 나 이거 말하기 조금 눈치 보여서 작게 말하고 싶은데 세상에 없던 색, 나 딱 찾던 그 색 그런 느낌이 살짝 들진 않네요. 제형과 발랐을 때 입술에 얹어지는 편안함 그거는 정말 좋고 묻어남도 뭐 거의 없 그러니까 제형적으로는 뭐 빠질 게 없다. 색상적으로는 집에 이런 거 있지 않으실까요? 작게 말했습니다. 립이나 약간 색조 런칭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즐길 법한 두루두루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색상을 만들어내시긴 하니까 착색도 꽤나 잘 되어서 컨실러로 한번 지우고 가겠습니다. 리치 플럼 발라보겠습니다. 근데 케이스는 이쁜데? 이렇게 얘는 또 왜 초콜릿 냄새가 나지? 맥 냄새인데 맥처럼 진하진 않고 약간 초콜릿 냄새가 나는 중? 이렇게? 아니 이쁘긴 한데 케이스 한 번에 자동 양 조절이 되어서 그냥 발라도 오케이인 점 마무리가 묻어남 이런 걸 다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틴트인 건 맞거든요? 색이 조금 더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예정일까요? 하여튼 근데 바른 모습은 또 이쁘긴 해. 이뻐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올영 신상 레카 또 한번 해봤는데요. 저의 추천은 말모 어셈 팟 컨실러와 이게 좋을진 나도 몰랐다 일발의 요 팔레트 그리고 요런 색상이 없으셨다면 토니모리 게리 틴트 추천드리면서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